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표 빼돌리기 조작 방법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사용되었다고 가정하고 먼저 20%를 떼내서 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주었다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접전 선거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가정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유력한 조작 방법 가운데 한 가지인 표 빼돌리기 방법은 민주당 후보들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가짜 혹은 조작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정작업, 교정작업, 보정작업을 거쳐서 오염되지 않은 진짜 이른바 정상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하게 되면 서울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접전지역일수록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사례 가운데 하나를 박재호, 이은주 후보 사례를 들겠습니다. 부산 남구 을입니다. 이 경우도 예외 없이 박재호 후보가 사전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당일 선거에서 큰 폭으로 승리했던 이은주 후보를 누른 아주 흔한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표 빼돌리기 모델에서 사전투표율 계산 방법입니다. 맨 위를 보시면 사전투표 총투표수가 사전투표에 3만 2천 명 정도가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가짜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가짜 사전 득표율입니다. 후보별로 박재호 후보는 18만 8천 표, 이은주 후보는 1만 3천 표 가량을 얻었는데 이것을 가짜 사전 득표율로 환산하게 되면 57.96% 대 41.29%가 됩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수정작업, 보정작업을 거친 다음에 얻어낸 진짜 사전 득표율입니다. 박재호 후보의 진짜 사전 득표율은 47.44%입니다. 그러니까 조작된 가짜 사전 득표율에 비해 가지고 진짜 사전 득표율은 마이너스 10.52%포인트입니다. 한 10%가 내려앉은 겁니다. 바로 곁에 있는 이은주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인 이은주 후보는 가짜 사전 득표율이 41.29%였습니다. 그런데 수정작업을 거치니까 진짜 사전 득표율이 51.61%가 됩니다. 10%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맨 밑단을 보시게 되면은 20% 정도가 대략 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전 득표율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여당 후보에서는 마이너스 10%, 야당 후보에서는 플러스 10%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실제로 개표 과정에서 이은주 후보가 상당히 불이익을 당했구나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그냥 사전 투표율 계산 방법만 보시더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득표수에서 얼마나 손해를 봤느냐 이것을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모두 6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민주당이 훔친 사전 득표수입니다. 그것은 6,402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총투표수 곱하기 20%입니다. 20%를 일단 빼돌리고 가지고 자기 당 후보한테 밀어줍니다. 2단계입니다. 남은 사전투표 총투표수를 계산합니다. 이것은 25,611표입니다. 이것은 사전선거에 참가한 총투표수에서 빼기 20%를 하게 되면 80%가 남습니다. 다음은 3단계입니다. 이은주 후보의 진짜 사전득표율을 구합니다. 51.61%로 10% 상향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산했는가 하니까 80% 남은 것을 분모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은주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었던 득표수를 분자로 해서 나누게 되면 51.61%가 됩니다. 4단계입니다. 이은주 후보의 사전투표 진짜 득표수입니다. 진짜 얼마나 얻었냐야. 그것은 사전선거의 총투표수에 곱하기 사전 득표율인 51.61%를 곱하게 되면 16,525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5단계입니다. 박태호,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의 박태호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진짜 득표수를 계산해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하는가 하니까 총투표수 3만 2천 빼기, 이은주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에서 얻었던 16,525표를 빼고
그다음에 기타 군소부의 301표를 빼면은 15,187표가 나옵니다. 다음에 마지막 단계인 6단계입니다. 박태우 후보의 사전투표 진짜 득표율을 구합니다. 그러면 100% 빼기 이현주 후보의 것 51.62% 빼기 그다음에 기타 후보의 0.94%를 빼게 되면은 박태우 후보의 사전투표 진짜 득표율은 47.44%로 원래 가짜에 비해서 10%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전투표 총 득표수 32,013표 가운데서 20%를 제외한 25,611표, 그러니까 80%에 대해서만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20%를 먼저 빼돌려서 특정 후보에게 밀어주는 표 빼돌리기 조작 방법에 관한 중요한 가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도표에 해당하는 부산남을 박태우와 이현주의 대결 결과를 여러분 한 장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상단에 후보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아래로 가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1번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전 득표율, 후보별 사전 득표율은 가짜입니다. 조작된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박태우 57.96%, 이현주 41.29%입니다. 자, 여러분 그 바로 밑에 진짜 사전 득표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염된 조작된 통계 자료를 치우는 작업을 벌린 결과 손에 넣게 된 것은 바로 진짜 사전 득표율입니다. 진짜 사전 득표율은 47.44%입니다. 박태우 후보 마이너스 10% 정도 내려앉았습니다. 이현주 후보는 41.29% 51.61% 상향 이동하게 됩니다. 플러스 10%입니다. 표 빼돌리기 모델을 하다 보면은 아주 유력한 그런 뚜렷한 특징이 뭔가 하니까 20% 정도를 가져갔기 때문에 어느 후보를 가리지 않고 가짜와 진짜 사이에 민주당은 마이너스 10% 내외, 미래통합당은 플러스 10% 내외가 이렇게 딱 조정되는, 딱 떨어지진 않지만 거의 유사한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현주 후보가 부산 남구을에서 패배한 것은 바로 사전 득표율에서 현저한 격차로 박태우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 1번을 보시게 되면 57.96% 대 41.29%의 큰 격차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표 빼돌리기 모델에 따라서 재수정 작업을 벌려놓으니까 바로 이현주 후보가 오히려 박태우 후보를 사전 득표율에서도 누르게 됩니다. 이현주 51.61%, 박태우 47.44%입니다. 그래서 이현주 후보가 플러스 4.17%포인트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당일 득표율입니다. 박태우 후보가 45.60%, 이현주 후보가 53.60%입니다. 이현주 후보가 플러스 8.0%포인트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도 이겼고 사전 투표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실제로 승리해야 됩니다만은 이상한 그런 당락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재검표 작업과 엄정한 그런 조사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번의 진짜 사전 득표율과 3번의 당일 득표율 사이에 차이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 차이가 5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진짜 사전 득표율을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입니다. 박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플러스 1.84%포인트입니다. 이현주 후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9%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편차가 적어야 정상입니다. 편차가 적어야 정상입니다.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은 박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플러스 12.36%입니다. 아주 조작값이 크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을 보시죠. 이현주 후보 같은 경우는 가짜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사이에 마이너스 12.31%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24.67%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4번의 이 수치는 통계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일 투표 그룹과 사전 투표 그룹이 큰 일종의 표본 집단이기 때문에 2번과 3번처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안 됩니다. 차이가.
그런데 1번과 3번처럼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이것은 조작값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현주 박태호 경정 그 과정을 보더라도 이미 뭐 조작을 했냐 이런 문제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끝났고 이제는 누가 했냐 어떻게 했냐 누가 득을 봤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차원으로 한 단계 4.15 총선 부정 문제가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이 표를 딱 보시게 되면 명확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그것은 바로 4번의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가짜 사전 득표율을 빼기 당일 득표율을 빼가지고 비율을 뺀 것이 12.36%가 차이 나고 마이너스 12.31%가 차이 난다는 것은 용인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뭐 예를 들면 뭘 하니 뭐 이런 거 떠나가지고 이미 끝난 겁니다. 조작은 한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를 밝히는 것이 지금 남은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시죠. 표 빼돌리기 조작법이 동원되었다면은 이현주 의원은 승리를 얼만큼 거둘 수 있겠느냐. 당일 득표율에서 이현주 후보는 플러스 8.0%포인트를 이깁니다. 3번 칸의 끝쪽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사전 득표율 같은 경우는 플러스 4.17%포인트 이현주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걸로 이기는 겁니다. 이현주의 당일 지지표 얻어오게 되는 것은 3,934표를 이기고 이현주의 사전 지지표 옛날에는 엄청나게 뺏겼죠. 찾아온 것은 1,335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현주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크게 커진 거죠. 이현주 후보는 과거에 사전 지지표에서는 많이 뺏겼는데 지금은 오히려 플러스 1,335표가 됩니다. 그럼 당신이 사용한 모델을 신뢰도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나머지 두 가지 모델을 다시 한번 검증해봤습니다. 표 갈기 모델, 표 갈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표 훔치기. 이것도 서버 조작을 통해서 하는 경우인데 이 모델을 돌려보니까 이현주 후보는 박태호 후보에 비해서 55.53% 총 득표율입니다. 44.55%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델인 표 얹기 모델. 이것은 투표함 조작을 가정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돌렸을 경우에도 이현주 대 박태호 후보는 51.56% 대 46.38%로 압도적인 표차로 이현주 후보가 승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제시되어 있는 세 가지의 조작 방법과 관련된 가설을 모두 다 돌렸을 때도 박태호와 이현주에서는 경쟁에서는 승부가 바뀌어서 당선자가 낙선자가 되고 낙선자가 당선자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이와 같은 것은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의 접전 지역에서는 대부분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야당은 기죽지 말고 15일 이전에 증거 보전과 재검표 작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은 바로 투표를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행사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이 훼손됐다. 기본권을 훔쳐갔다. 기본권을 강탈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특정 정당이 미우니까 특정 정당이 좋으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당했다. 국민의 기본권이 강탈당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훔쳐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이번에 4.15 총선의 개표 조작 문제를 당신들의 문제고 남들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이고 미래 세대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